황금법당으로 유명한 서울 소극사에선 해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음악 축제를 열어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규모를 키운 올해 무대는 세계적 비보이들의 춤과 상월선언 청년회 뮤지컬 등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위아래로 흔들어 보는 관객들. 이어진 흥 넘치는 스트릿 댄스와 하늘을 나는 듯한 비보잉 춤 동작에 객석에선 힘찬 박수가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야단법석의 춤판이 벌어진 이곳은 수국사 나눔의 노래 축제 현장입니다. 어른, 아이 할것 없이 하나가 돼 어깨춤을 추고 힙합과는 멀어 보였던 스님들도 오늘만큼은 관객과 하나가 되어 젊은 열기를 만끽합니다. 코로나도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수국사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바로 직장에서 퇴근을 일이 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뭐 비보인지 뭐 비트박스 하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신나고. 네, 춤도 되게 잘 좋은 추시고 소식 들리더라고요. 사람들도 반응이 예, 좋아서 공연 재미도 준비하고 계시다. 있고 예, 좀 되게 감사합니다. 색다르고 저희 좀 되게 분위기도 좋아서. 서울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 포교 도량이자 상월결사 실천도량 은평구 수국사에선 매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연은 우순실 등 대중가수의 공연 외에도 뮤지컬 갈라쇼, 비보이 공연, 수국사 합창단이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한 칠정례 무대 등이 다채롭게 마련돼 호평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이어져온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잊지 않았습니다. 포교 원장 범혜 스님은 구산동 주민센터에 300만 원을 전달했고, 중앙종회 의원 호산 스님과 진각 스님, 삼조 스님은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3천만 원의 자비 나눔을 행했습니다. 특히 고국이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학생에게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할 때는 큰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먼저 선을 내밀어 줄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회를 총괄한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음악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이 도량에 와셔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음악회를 소중히 생각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바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국대 교수님들이나 여러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역시 늘 나눔을 실천하는 수국사와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의덕기 성금을 항상 저희 은평에 또 동해 또뭐 다른 이웃 나라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우리 이 수국사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도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번에 수국사 합창단이 부른 홀로 아리랑의 가사처럼 수국사 나눔의 노래는 힘들어도 곁을 지켜주는 이들과 함께한다면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